현역 국회의원과 영부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일입니다. 9년 전 광주 MBC는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46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발표됐던 유럽 간첩단 사건. 수계로 지목된 이는 보성이 지역구인 현역 국회의원 김규남과 광주 출신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 박노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60년대 초반 유럽 유학 시절 북한을 왕래한 뒤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72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도 유일한 증거가 자백이어서 논란이 분분했지만 이 사건은 석연치 않게 역사 속에 묻혔고 MBC가 9년 전 조작 의혹을 보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Presumed that like with West Germany, the case in West Germany, that it was involved with politics.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강압수사로 자백을 파단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청구 6년 만에 대법원이 박노수, 김규남에 대한 누명을 벗겨줬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자백했고 이는 간첩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고인과 유족들의 삶을 옥죄던 간첩 누명이 46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사필 규정이 자세로 아버지의 무죄를 이렇게 선고하여 명예훼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자식된 노릇에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간첩의 가족이라는 서름 속에서 살다가 이제서야 명예를 회복한 유족들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